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패턴은 테일러드 컬러 그린 그 원피스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거를 자르기 전에 어떤 분이 이 테일러드 컬러 이 원피스에서 셔츠 컬러 응용하는 거를 좀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자르기 전에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 돼서 요거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방법만 아시면 굉장히 편해요.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신데요. 자, 얘가 지금 그 싱글이거든요. 근데 더블일 때랑 싱글일 때랑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싱글이기 때문에 더블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이대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얘가 더블이다, 더블 그 원피스다, 그러면 여기에 몇 센치가 여기에 가겠죠? 그래서 이 더블인 거는 그냥 깎아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여민분이 1.5에서 2cm 주기 때문에 저는 2cm를 여기를 지금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블라우스도 그렇고, 원피스도 그렇고, 그 맞음새에 따라서 피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민분이 정해지고요. 그 이유는 안에 피트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작을 했을 때 여기가 벌어지잖아요. 앞에 여민분이 있는 데가. 그래서 안쪽에 있는 그 속옷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트성이 있는 블라우스나 원피스인 경우에는 여기를 여민분을 2cm를 보통 주고요. 2.5cm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그좀 알고 있으면 좋으신 게그 비피점을 기준으로 한 중심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비피점이거든요. 요 정도에다가 단추를 하나 달아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단추 단은 그 위치가 여기에서 계산했을 때 여기에 딱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비피점 중심으로 해서 여기 정도, 아래 위 정도, 여기면 딱 좋고요. 하나 정도 달아주시면 피트성이 있는 거는 여기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주의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싱글이라서 상관이 없는데요. 더블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싱글로 줄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 파임은 여러분들이 더 파도 되고 덜 파도 되고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게 생각을 좀 이거 패턴 수정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목이 긴지 너비가 넓은 사람인지, 목의 너비가 넓은지, 요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피스가 가을, 겨울용인지, 그러면 이른 봄용인지, 여름용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름용이면 목에 딱 달라붙으면 답답하겠죠, 그죠? 덥기도 하고. 그래서 옆목도 좀 파고, 밑목도 좀 파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이 기이신 분들은 밑에를 더 파시면 목이 더 길어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그 셔츠 칼라가 잠가서 입기도 하지만 보통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잠가서 입는 것보다 첫 번째 단추, 밴드에 있는 단추는 오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거를 그 오픈해서 입기 때문에 얘를 파지 않아도, 굳이 파지 않아도 길어 보여요, 목이. 그래서 이거가 딱 잠가 입지, 밴드를 잠가 입지 않으시는 분들은, 목이 긴 분들은 이거를, 이 칼라를 오픈해서 입는 거는 조금 비추고요. 그 다음에 옆목 같은 경우도 여름인 경우에는 여기를 1cm 정도는 파시면 좋으시고, 가을이나 겨울용, 그 다음에 이른 봄, 이럴 때에는 옆목도 안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밴드가 있어서 바람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얘가 다른 그 패턴보다, 다른 칼라보다 훨씬 더그 바람막이 역할을 훨씬 더잘 해요, 밴드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목의 길이가 긴지, 너비가 넓은지, 그 다음에 여름용인지, 가을 겨울인지, 이른 봄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어떤 용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그 칼라를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좋다는 거뭐두 가지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라인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그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죠. 만약에 목이 길거나 그러시면 얘를 파지 말고 그냥 하시면 좋고요. 단추 같은 경우도 밴드에 단추 하나 기본 들어가잖아요. 보통 두 번째 단추는 9cm, 8에서 9cm 정도 떨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기신 분들은 조금 더 올려서 7, 6.5, 요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픈되는 게 여기 갈라지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높이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목이 긴 목이 조금은 작게 보이겠죠, 짧게. 그리고 너비가, 목 너비가 남자들처럼,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옆으로 된 너비가, 목 너비가 넓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가늘어요, 남자에 비해서. 그것도 이제 남성과 여성의 그 인체 차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이 넓은 편이다. 그러면은, 얘를 밑으로 더, 목이 넓고, 짧은 편이다. 그러면 밑으로 더 빼고, 얘는 되도록이면 목에 붙이면 좋죠. 그래서 여기는 파지 않는 게더 좋고요. 이런 분들은 목이 이렇게 넓으신 분들은 목 너비가 넓으신 분들은 옆목을 파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아예 안 파고 원목으로 그냥 입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 대신 밑으로는 조금 내려서 여기는 원목으로 밑으로 조금 내려서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훨씬 더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디자인을 할때 물론 디자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험자, 옷을 입는 사람의 인치에 맞춰서 하는 게어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면서 더 아름답게 이 사람을 돋보이게 그렇게 보이게 할수 있는 게 옷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심미적인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아름다움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거를 심미적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술적인 그 감각이라든지 디자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심미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마음으로 제가 심미라는 거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이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심미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샀을 때 기본이 심미성, 기능성,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옷을 만드는 그 목적, 옷을 만드는 그 갖추어야 될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미성, 기능성, 경제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만약에 옷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옷을 해줄 건지, 그 사람의 이체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은 그냥 요대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연결을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모드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고 여기를 재시면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제가 다 재겠습니다. 자, 여민분 2cm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목을 재시고요. 자, 재시고요. 자, 저는 13.9cm. 그 다음에 뒷목 곡으로 재세요. 자, 뒷목은 제가 7.8cm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놓으시고요. 칼라를 그냥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라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빨리 해드릴게요. 자, 셔츠 칼라 선 하나 수평으로 그리시고 직각으로 위로 올리세요. 그 다음에 이거 밴드도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남자 드레스 셔츠 같은 경우에 보면 얘가 4cm 정도 높게 올라간, 많이 올라가면 5cm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레스 셔츠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고급져 보이죠. 근데 이제 요게 하나가 주의해야 될게 목이 짧으신 분들은 밴드를 높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목이 좀 기신 분들이
하시면 좋으시고, 그래서 여자들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보통 드레스 셔츠의 밴드가 높은 거는 보통 남자들한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앞부분을 굴리지 않고 각이진다는 게 특성이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단추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3에서 3.5cm 밴드를 하지만 4에서 5cm 하면 단추를 두개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 3cm 일반적으로 쓰는 사이즈를 할게요. 자, 여기 3cm. 자, 뒷목을 그대로 놓으세요. 자, 7.8cm. 자, 위로 이렇게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앞목. 13.9cm. 여기 13.9cm. 자, 직각으로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1.5cm, 1에서 1.5cm를 무조건 올라가요. 그 셔츠 칼라는.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도 여기는 3cm하고 여기는 0.5cm 깎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제가 2.5cm로 0.5cm를 깎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S모드나 곡자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리세요. 뒷목은 곡을 되도록이면 안 주시면 좋고요. 얘가 짧은 경우에는 얘가 부득이하게 곡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리시고 여기 얘 그리시고요. 자, 앞부분은 얘를 지금 곡선 그린 거를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곡선 그린 거를 직각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지금 여민분 2cm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민분 2cm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0.3cm 정도만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요거는 2cm고요. 여기는 프론트 네크, 백 네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등분 몇 등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2에서 2.5cm 정도 올리면 되거든요. 여기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 칼라, 그러니까 셔츠 칼라의 이 밴드 말고 위에 올라가는 칼라의 곡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많아지면 몸에 딱 달라붙게 돼요. 밴드에 딱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곡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밴드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밴드에서 이 끝부분이 가장자리가 분리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시는데요. 보통 많이 주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셔츠 칼라가 조금 적게 주고요. 이 곡에 대한 거는 셔츠 칼라의 이그 셔츠 칼라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얘가 크면 얘도 곡도 많아져야 되고, 왜 그러냐면 여기 목 있는데 가장지 칼라의 가장자리가 우리 이 어깨 라인하고 맞아야지 얘가 당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칼라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곡이 많아진다는 거, 위 칼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폴레옹 칼라 있죠? 바바리에 쓰는 나폴레옹 칼라 보시면, 나폴레옹 칼라는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장자리가 어깨의 몸판에 딱 달라붙는, 그리고 크죠? 칼라가 일반적으로 다. 그래서 그렇게 패턴이 틀려집니다. 뜨는 나폴레옹 칼라와 얘하고 제도를 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같은데 칼라 크기가 틀리고 얘도 역시 틀려요. 그래서 얘도 곡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는데, 나폴레옹 칼라를 보시면 거의 다 곡이 여기가 5cm는 올라가요. 그래서 곡이 굉장히 많고 몸에 그 대신 딱 달라붙는 형태의 칼라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사이즈, 얘 사이즈에 따라서 여기 곡이 올라가는 거에 사이즈에 따라서 칼라 형태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를 제가 2.5cm를 그냥 무조건 올릴게요. 이게 일반적인 셔츠 칼라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곡자는 S모드는 제가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2.5cm, 얘는 3cm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 자, 되도록이면 뒷칼라 쪽은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쓰는 사이즈는 4cm입니다. 4cm.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이거는 이 셔츠 컬러는 컬러의 끝의 형태에 따라서 컬러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삐죽하게 하고 싶으면 삐죽하게 할 수도 있고요. 뭉툭하게 하고 싶으면 뭉툭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작게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 컬러 이게 얘보다는 작으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이 컬러가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얘를 여기에다 달게 되면 꺾이는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0.4, 0.34는 여기에서 더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컬러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에 달려서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주의해야 될거 하나는 작게 하셔도 괜찮지만 얘보다는 얘가 작으면 안 되고 얘를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같이 줄이셔야 맞으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칼라의 뾰족한 정도를 제가 할 건데요. 자, 여기 칼라, 지금 이제 칼라의 뾰족한 정도를 정하는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 칼라, 여기 랜단분까지 이 선하고, 여기에서 2cm를 평행 이동한 이 안쪽 선을 그려놓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3에서 3.5cm의 그 선을 하나 그리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가 그려졌어요. 요거는 지금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3에서 3.5cm 정도 이 여민분 그린 그 선에서 평행이동. 그렇게 해서 자, 요 점에서 보통 칼라는 7에서 6.5에서 7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자, 제가 7을 그려볼게요. 7 하면 얘가 조금 뾰족해질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여기에서 6.5cm를, 여기에서 만나는 6.5cm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시고, 얘는 6.5cm. 자, 자는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칼라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칼라 다르시면 굉장히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칼라 여기나 뾰족한 거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평행이동한, 여민분에서 평행이동한 요 선을 줄이시면 되세요. 자, 제가 2.5로 해볼게요. 자, 0.5cm를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에서 6.5cm를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네요. 그닥 표시는 안 나요. 근데 칼라의 뾰족한 정도가 조금 달라지죠. 자, 이거 연결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지금 약간 뭉툭하게 됐죠. 저는 이거보다 이 칼라가 훨씬 더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뾰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4cm를 평행 이동해 볼게요. 자, 4cm 평행 이동해서, 자, 여기에서 제가 6.5cm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보다 이 라인이 좀 밑으로 내려와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를 얘가 이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얘를 7cm를 바라보시면 훨씬 더 라인이 예쁜 컬러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7cm. 7cm. 자, 그래서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똑같이 연결하시면, 자, 얘랑 그 센치 차이가 좀 눈으로 표시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시면 되시고, 자, 얘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시면, 자, 요것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제가 3.5cm를 해볼게요. 얘를 3.5cm 할 거다. 그리고 그러면 얘도 같이 작아지겠죠. 자, 제가 제일 이쪽 선을 제가 쓸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얘를 줄였습니다. 얘를 3cm, 네, 3.5cm로 제가 줄였어요. 3.5cm로 줄였고, 자, 지금 요거 제일 작은, 제일 뭉툭한 그 라인을 제가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가 지금 작아졌기 때문에 얘를 이 라인을, 제일 작은 이 라인을 쓰더라도 얘가 더 뾰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같이, 자, 0.5cm를 제가 줄여줄게요. 그래서 2.5cm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2.5, 얘가 2.5네요. 잠시만요. 자, 2cm로 해볼게요. 자, 2cm로 제가 이렇게 2cm로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이제 이거는 줄인 건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시면 되세요. 6.5cm 하셔도 괜찮겠네요. 6.5 그리셔서 여기랑 이제 여기랑 연결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이게 조금 뾰족하게 느껴지는 게 조금 있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요 칼라. 그 다음에 얘를 제가 지금 좀 삐죽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네요. 네.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자, 여기에다가 뭐 같은 라인이네, 거의. 자, 6.5cm면 지금 여기거든요. 자, 제가 그러면 좀 뾰족해요. 제가 6cm를 잡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선에서 6cm. 여기. 이렇게 하고, 얘랑 다시 연결.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칼라가 조금씩 다 줄었어요. 그래서 칼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하나는 얘보다 얘가 작으면 안 된다는 거. 얘가 작게 할 거면 얘보다 얘가 작게 할 거면 얘도 같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얘에 따라서 얘랑 얘랑 같이 그 줄이고 늘리고가 같이 되셔야 되고요. 0.5 정도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처음에 얘를 4cm를 했다면 얘보다는 그래도 얘가 크니까. 근데 얘를 3.5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3에서 2.5 이렇게 너무 작게 하신다 그럼 얘도 같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컨셉으로 그냥 나 그냥 밴드 보이게 할 거야. 뭐 그러면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패션쇼가 아닌 일반인들이 칼라를 그렇게 그 조금 다른 사람이 입지 않는 그런 컨셉으로 입는 얘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칼라 줄이고 늘리고, 와이셔츠 칼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곡으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곡으로 연결을 하죠. 근데 곡으로 연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직각으로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의류 쪽에 패션쇼를 만약에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해요. 일반적인 옷보다, 그, 많은 디자인들이 많이 좀 예술 느낌? 예술 작품? 이런 걸로 조금 승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컨셉이 많기 때문에 졸업 작품하고 일반적으로 옷 입는 거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수정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뒷판은 그대로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목을 팠다 그러면 뒷판도 연목을 파셔야 되고, 앞에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재서 지금처럼 셔츠 칼라 제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셔츠 컬러 변형하는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제가 이거 잘라서 테일러드 컬러 원피스 잘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